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 뉴스입니다.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. 예,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서 직권 면직을 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.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공무원 A씨를 최근 직권 면직했습니다. 직권 면직은 공무원 친분을 박탈하는 걸로 사실상 해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결근했습니다. 또 노조를 설립한 뒤에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겐 폭언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. 이런 사유들로 A씨는 지난해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인 가를 받았습니다. 이후 A씨는 최하위 평정 대상자 1차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됐고 2차 교육도 계속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